내가 길만 알려주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어를 안 넣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예요. 네. 그때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출발 준비 되셨나요? 네. 자신감 있게 해요. 어려운, 감점 먹어도 돼, 지금은.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제한속도 70km 구간입니다. 학원차 따라가면 돼요, 노란차. 네. 웅소리라면 바꿔야 돼요, 그죠? 네. 방금 깜빡이 안 켜서 감점 먹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켰어. 괜찮아요. 계속 하면서 습관을 들이면 돼.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아까 멘트마다 그 기준을 잡으라 했죠? 기억나죠? 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너무 줄이지 말고 300m 아직 멀어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클러치를 밟고 클러치를 밟고 3단을 넣고 클러치를 밟고 3단을 넣고 이렇게 해야지. 그죠? 네. 왜 변속 안 하려고 그래? 얼어치 끝으로 가.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입니다. 클러치 해야 돼.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정확하게. 오케이? 네. 네. 근데 나도 가면 차 있으면 어떡하려고. 엑셀 밟고. 모의고사 실패. 네. 자, 1차로까지 진로 변경해 보세요. 본인 확인도 하기 전에 꺾으면 안 돼, 핸들. 네. 속도 더 올려, 쭉. 뒤차 신경하지 말고 쭉 올려. 자, 진로 변경. 속도 계속 내, 뒤차가 오기 전에. 속도를 안 내면 뒤차가 더 빨라져. 아까 얘기했잖아. 아. 내가 속도를 다운 시켜버리면 뒤차가 빨라지니까 내가 못 들어가. 오케이? 네. 봐봐, 빠르잖아. 속도를 내야지, 본인도. 그죠? 네. 아까 그 기준점 내가 알려줬잖아. 네. 근데 자꾸 진로 변경할 때 두려워하면 안 돼. 아이씨, 한번 속도 변경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알겠죠? 네. 엑셀을 밟고. 봐, 빠르니까 들어오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빠르니까 들어온단 말이야. 내가 속도를 자꾸 다운시키면 못 들어가. 깜빡이 키면 뭐해? 양보 안 해줘. 알겠죠? 네. 이 속도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근데 엑셀 떼버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뒤차 상대적으로 빨라져 버린 거야. 알겠죠? 네. 그렇지. 아니지. 시도 기어를 바꿔야지. 네. 왜 안 바꿨어? 아니 뒤로 밀려, 뒤로 밀려. 차분히 기어 빼. 자, 시동 걸어요. 2단 넣으세요. 정신 집중하세요. 언덕이야. 아. 출발. 그렇지, 빨리 들잖아. 2단 맞아. 시동 걸어. 시동 걸어요. 2단 넣으세요. 클러치를 빨리 들잖아. 네. 집중. 왜 이러지가 아니라 출발하세요.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라니까. 엑셀. 모르겠어요. 아직도 뭘 잘못했는지. 아니요, 클러치 빨리 실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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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중요합니다. 집중해야 돼. 이렇게 멘탈 무너지면 안 돼. 방금 언덕이가 뒤로 밀리잖아. 네. 밀리면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밀린다고 놀라지 말고 클러치를 천천히 들으라 했잖아. 그럼 밀리니까 본인이 클러치를 자꾸 빨리 들어버리잖아. 뒤로 밀리니까.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이러면 떨어지는 거야, 시험.
으아! 아, 안 돼! 천천히. 그리고 처음엔 왜 꺼졌어요? 우리 신호 걸려서 멈췄잖아. 네. 근데 앞에서 초록불 들어왔잖아.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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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집중해요. 집중. 사고나. 네. 클러치 밟아요. 자, 우리 이렇게 멈췄잖아. 네. 멈췄는데 기어가 아까 몇 단이었어? 4단. 4단이었잖아. 네. 그 출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꿔야지. 왜 안 바꾸고 출발을 해버려? 바꿔야지. 알겠죠? 네.